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10페이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우리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은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하죠. 근데 의사표시가 갑에서 을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갑이 땅을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아, 을의 땅을 사야지. 의사가 결정되는 단계가 있겠죠. 자, 결정된 내용을 나에게 땅을 팔아라 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을에게 보냈어요. 발송하는 단계가 있겠죠. 발송된 편지가 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을이 도착하는 단계. 도착한 편지를 을이 뜯어가지고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아, 갑이 내 땅을 사고자 하는구나. 그 의사표시 내용을 인식하는 단계가 있겠죠. 자, 이런 네 단계에 걸쳐서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되는데,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하느냐? 만약에 상대방인 을이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비로소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주로 우리가 요지주의라고 해요. 알 필요까지는 없다. 을에게 도착하게 하면 의사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입법주로 우리가 도달주의라고 하고요. 도착할 필요도 없다. 보내기만 하면 발송만 하면 바로 의사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입법주의를 갈신주의라고 하고요. 보낼 필요도 없다. 의사가 결정되면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표백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세 가지만 취합니다. 한 가지는 없어요. 뭐가 없냐면 요지주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지주의는 표의자 입장에서 너무 불리합니다. 을이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비로소 효과가 생긴다라고 이해한다면, 갑의 입장에선 을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요지주의는 채택하지 않고요. 도달주의, 발신주의, 표백주의 세 가지를 채택하고 있어요. 자, 표백주의는 언제 채택하냐면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의사표시를 보낸다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표백주의. 그래서 1번, 상대방이 없는 경우 표백주의를 취하는 거죠. 그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발신주의는 예외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그래서 교재 111페이지 하단에 원칙, 도달주의를 채택한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도달주의 원칙에서 1번, 도달의 의의가 나와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민법 원칙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데, 도달이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 집에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도달된 것이고 의사표 효과는 발생합니다. 유의하실 것은 요지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의사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요지, 이해하고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살을 붙여볼게요. 자,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것만 도달인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나 파출부가 받는 것도 도달인 거다. 왜요?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면 되니까.
자,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배 영역 내 진입했더라도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된다면 토달되지 않는 거예요. 자, 교재 보시면은 핵심 판례가 나오는데, 자, 어디로 배달됐냐면은 상대방의 동업자에게 배달이 됐어요. 상대방이 아니라 동업자. 동업자가 지배 영역에 진입했는지는 좀 애매하죠. 근데 또 누가 받았냐면 신원 불명의 사람이 받았대요. 그러면 상대방 사무실도 아니고 동업자의 사무실이고 신원 불명의 사람이 받았다면 이거는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되지 않은 거죠? 도달되지 않는 거죠. 자,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가, 수령 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나, 격지자와 대하자는 거리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입니다. 용어 정리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격지자는 원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는 말인데, 실제로는 거리 문제가 아니라 시간인 거죠. 자, 우리 법에서 격지자는 의사표시가 발송이 되고 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필요한 사람은 격지자고요. 발송하자마자 도달한다. 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기 위하여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대화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저희 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하기만 하면 바로 들으니까 미국에 있는 저희 형님은 전화 통화 중인 저희 형님은 뭐가 되는 거죠? 대화자가 되는 거죠. 옆에 누워 있는 제 처에게, 제 와이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 옆에 누워 있지만 그 편지가 제 처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니까 제 처는 뭐가 되는 거죠? 격지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격지자냐 대화자냐 문제는 시간 문제가 아니라, 아, 거리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인 거죠. 답은 입증 책임이죠. 자,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도달이 되거든요. 누가 입증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의자인 갑이 주장한다면 갑이 입증하면 되고요. 아, 상대방인 을이 주장한다면 을이 입증하면 돼요. 근데 을은 입증하기 쉬워요. 그냥 여기서 여기 쪼롱하고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한 거냐면 등기 우편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이 됐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이 되고 반송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이 되면 그때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자, 우측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내용 증명 우편이라 하더라도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주민등록지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 거기에 뭐 하지 않고 있냐면 거주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뭐죠?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됐으니까 뭐가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달주 효과입니다. 자, 의사표시 철회입니다. 자, 철회라는 것은 뭐예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달이 돼서 효과가 발생했다면 뭐할수 없겠습니까? 철회할 수가 없을 거고요. 도달되기 전이라면 아직 효과가 없으니까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생기겠죠. 왜요? 철회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니까. 다음은 의사표시가 연착됐다, 불착됐다, 아,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는다면 표의자가 책임을 진다. 표의자에게 불이익으로 귀속이 되고요. 답은 발신 후 사정 비용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우리 민법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을 하거나 표유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고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외는 신경 쓰지 마시고 원칙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114페이지 오시면 도달주에 대한 예외에서 발신주가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원칙을 도달주의를 채택할까? 발신주의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갑이 을에게 발신만 하면 보내기만 하면 바로 효과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발신주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원칙이 도달주인 거예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뭔가 나에게 올 것이란 사실 이미 알고 있다면 굳이 도달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발신주의를 채택해요. 그래서 발신주의는 뭐가 발신주의냐면 첫째, 답장이 발신주의예요. 자, 을이 갑에게 먼저 뭔가를 했습니다. 을이 갑에게 먼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갑의 답장이라면 을은 나에게 갑이 뭔가를 할 거란 사실을 이미 예측하고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관계를 명료하기 위해서 빨리 그래서 발신주의를 취하게 되는 거죠. 자, 뭐가 발신주의라고요? 답장이. 그럼 끝난 거죠. 자, 최고나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또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인 거예요. 자,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냐면은 최고를 했어요. 그 최고에 대한 갑의 답장인 확답은 뭐예요? 발신주의인 거죠.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냐면은 촉구를 했어요. 촉구에 대한 답장인 갑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발신주의인 거죠. 예외는 있어요. 근데 예외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인 거죠. 청약도 마찬가지죠.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냐면요. 청약을 했어요. 청약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답장을 보내는 것이라면 을은 갑이 나에게 답장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인 거죠? 발신주의인 거예요. 그제 볼게요. 자, 114페이지입니다. 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답장인 본인 등의 확답은 뭐예요? 발신주의. 라,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답장인 본인의 확답도 뭐예요? 발신주의인 거죠. 라, 채권자의 채무 인수에 대한 승낙의 확답,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수험적으로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의인 거죠. 마,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만 추가하면 되겠죠? 4번, 사원총의 소집통지죠. 그래서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통지가 발신주의입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사원이라는 말은 우리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직원을 말하는 건 아니죠. 자, 우리가 보통 직원을 얘기할 때는 민법에서는 사원이라고 하지 않고 피용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사원이라는 말은 뭐냐?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사단법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예요. 그러면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사원일 텐데 누구죠? 주주를 말해. 따라서 사원총의 가장 흔한 예를 우리가 주주총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단 법인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고요. 사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얘가 뭐라고요? 주주다. 사원총회는 얘가 뭐예요? 주주총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주주가 1,000명인데 그 1,000명 모두가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야지만 주주총회를 여는 건 아니에요. 근데 1,000명 모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주주총회,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안 하게 되면 그 사원총회 주주총회는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 소집 통지를 도달주의로 이해해서 지배 영역리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비로소 소집 통지한 거다라고 이해한다면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총회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법은 소집 통지는 모든 사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된다는 말은 모든 사원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사원청의 소집 통지는 뭐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인 거예요. 자, 정리해보죠. 최고와 최고나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과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이 발신주의고요. 사원청의 소집 통지가 발신주의입니다. 그 다음 3번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입니다. 자,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여놓고요. 2주가 경과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우리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민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우리는 민법만 시험범이고 민사소송법이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주간 게시하면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우리 민법은 언제 공시송달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114페이지입니다. 113조죠. 표효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공시송달을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의사표시는 언제 공시송달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합니다. 자, 공시송달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 송달하게 되는 거죠. 자, 우측이 이제 마지막이죠.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죠. 자,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도달되고요.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면 도달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받긴 받았는데, 이 사람은 검은 건 백지고 흰 거는 글씨, 검은 건 글씨고 흰 거는 백지다.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의사표시는 도달되지 않겠죠. 따라서 도달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 요지 능력을 우리가 수령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령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강아지도 편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 수령 능력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요지할 수 있는 능력, 그 의사표시 내용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수령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결여가 된 사람 우리가 수령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수령 무능력자냐? 우리 민법은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표유자는 상대방에게
도달됐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제한능력자 측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도달됐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제한능력자의 친권자는 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인이 안 빼는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이므로 제한능력자가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는다. 다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게 가능하고요.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안 떼는 도달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116페이지에 대표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하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달주의 원칙은 채권 양도의 통제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아닌 거죠. 의사표시는 아닌 거죠. 다만 성질이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표시가나 민법규정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의사표시의 부도달 또는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가 이를 부담한다. 맞네요. 3번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X죠. 시험에 잘 나왔죠. 자, 의사표시가 발송 후 도달하게 되네.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고요.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능력자가 됐다면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수령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수령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왜요? 수령능력이 없으니까. 5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니까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의사표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의사표시가 다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의사표시가 한 작년도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프린트로 드릴 거고 117페이지부터 이제 법률행위 대리가 나오고야 되는데 대리에 대해서는요, 초반에 잘 잡으셔야 돼요. 잘 잡지 않으시면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기초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좀 쉬었다가 다음 강의 때 117페이지 법률행위 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